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얼마 전에 잠시 읽었던 풀컴의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 배웠다. 이 책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유치원 아이들한테 서구에서 가르치는 문장 가운데 하나가 그들은 없다. 오직 우리만 있다. 그들은 없다. 오직 우리만 있다. 이제 아이들 때 편가르기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왕따 시키지 말고 차별하지 말라. 아마 이런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이 그들은 없다. 오직 우리만 있답니다. 우리 한국인 들은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두 가지는 눈에 거슬릴 때가 많죠. 하나는 좀 속이 좁습니다. 속이 아주 좁죠. 그래서 잘 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이 좁기 때문에 유독 편가르기가 심한 편입니다. 그 두 가지는 정말 한국인들이면 고쳐야 될 고질병에 해당하는 거죠. 정치뿐만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것이 참 자주 눈에 띄죠. 그래서 뭐 지금 아이들이 그렇게 구분하는 것을 두고 뭐 나무랄 필요 없죠. 어른들이 늘 그렇게 하니까. 제가 쓴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 좌파적 사고를 분석한 그 책을 보면은 인간이 대개 속성이 편가르기 하는 속성이 있죠. 우리와 그들. 그게 이제 과거부터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특히 좌파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한 다섯 가지 정도로 편가르기와 관련해서 좀 아주 강해요. 일반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그 좌파적 사고에 익숙한 인물들은 첫째, 적과 아군을 구분하고 그게 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군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취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적에 대한 적대감을 고조시키고, 네 번째, 적을 제거하거나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고,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 같아요. 항상 전선을 만든 다음에 싸움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항상 갈등과 분쟁이 소란스러움이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계속해서 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한 가지 적이 없어지면 다른 적을 만들고 또 한 가지 적이 없으면 다른 적을 만드는 거죠. 이 다섯 가지 특징이 좌파적 사고를 가진 인물들이 편가르기와 관련해서 관찰되는 특징입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의 편가르기 실상이 뭐냐? 정치는 말입니다. 지도자의 말에는 끊임없이 적과 아군을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설정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적폐 청산, 친일 세력, 사법 농단 세력, 국정 농단 세력, 그러니까 항상 적이 있는 겁니다. 이번 정부 들어왔으면 특히 그게 심합니다. 일반 국민들하고 거의 친위대 역할을 자임하는 지지층들하고 사이의 골은 굉장히 그냥 깊죠. 이번 정부 들어서 그냥 침묵하는 많은 시민들은, 국민들은 나는 이 정부로부터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번 정부는 그들의 정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들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않습니다. 우리라는 게 없는 거죠. 우리. 내 나라라는 생각이. 건설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을 위협하고 폭행을 행사하고 하더라도 공권력이 전혀 보호를 못해줍니다. 오죽 여러분 힘들으면서 경영자들이 신문에 5단 통강구를 내고 청와대에서 청원을 넣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이익과 관련 안 된 문제지만 참 그들은 없는 겁니다. 우리만 있고 노동계만 있고 경영계는 없는 겁니다. 경영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야기죠. 너희들의 나라다 이거죠. 금융위원회 수장이 내놓고 혁신을 추진 하는 벤처 기업가들을 두고 타다의 이재용 대표가 너무 이기적이고 무리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냥 공식적으로 기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냐? 피해를 보는 계층, 택시업계, 너희들은 누구냐? 혁신 촉진자들. 당연히 인정해야 될 것은 혁신 사례죠. 그래서 비용을 낮추고 그 비용이 사회 전체에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옳은 이야기죠. 그러나 그 금융위원장은 그냥 머리에는 뭡니까? 소외된 계층을 보호해야 된다. 그런 정의감이 불타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수준입니다. 지금 이재용 타다 대표가 당장 반응을 했더군요. 선거 나가시는 모양이죠. 잘 알겠습니다. 그 문장이 아주 냉소적입니다. 그게 지금 젊은 사업가들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기성세대, 내 나이 연배 사람들. 너희들 한 게 뭐 있냐? 그전 세대는 그래도 한 게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586 세력들 한 게 뭐 있냐 이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기사를 저는 놓쳤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지인이 카톡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공 박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한 나라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수장이 이런 식으로 팽가리기나 하고 정작 나서서 대안을 만들지도 못하고 싱가포르 공무원들과 너무 정말 비교됩니다. 이걸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방송 다루기로 했습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나라 일을 하는 사람 정책에 영향을 행사하고 국민들에게 그 영향과 뭔가 정책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유치원 때 배웠던 것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돈에 드는 것도 없고 그들은 없고 오직 우리만이 있다 이야기죠. 대한민국 나라가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햇살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한 기업의 창립 20주년 행사를 갔더만은 이 이제 건속자의 상도 주고 혁신가의 상도 주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젊은 기업이니까 사람들이 와서 상을 받습니다. 그 창업자가 이제 저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역부로 내서 이제 참석해서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봤습니다. 그 기업에 가면 뭐든 배우니까. 참 제가 놀라운 거는 그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냥 항상 뭐 이 원장님에게 감사하고 팀장님에게 감사하고 이분한테 감사하고 항상 감사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창업주한테 감사하는데 그때 많이들 우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그 장면도 인상적이었지만 아 이렇게 조직 문화를 만들어냈구나 참 장하다 이것도 인상적이었지만 더 인상적인 게 그 상황에서 수상 소감을 묻는데 그 창업주가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개개인이 봄날 햇살을 얼굴에 가득 받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도록 띄워서 아주 벅찬 감정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그 장소에 앉아가지고 대통령을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생각했거든.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만날 기회가 없지만 모든 계층과 성별과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배려받는다.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햇살을 받는 5월의 봄날의 햇살을 얼굴 가득히 온몸으로 가득히 받도록 사람들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쓸 수 있고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대신해서 살아달라는 이야기는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삶은 터프하고 삶은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얼마든지 혼자서 잘 살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차별받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우리에 속하지 않고 그들에 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죠. 대한민국엔 그들의 나라라는 이야기가 입에서 안 나오도록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지도자와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고 그것이 옳은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